안녕하세요, 데브올의 카노입니다. 이번 게임은 줄루렛도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자신만의 멋진 동물원을 만들어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둥근 새끼 동물 타일, 네모난 동물 타일, 매점 타일, 동전 타일, 동물원판, 확장판, 배달 트럭, 동전, 종류 표시인 토큰, 천주머니, 요약카드가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동물 종류를 다르게 쓰는데요. 두 명이 게임할 때는 동물 세 종류와 이에 해당하는 새끼 동물 타일을 모두 빼고, 세 명이 게임할 때는 동물 두 종류와 이에 해당하는 새끼 동물 타일을 빼고, 네 명이 게임할 때는 동물 한 종류와 이에 해당하는 새끼 동물 타일을 빼고, 다섯 명이 게임할 때는 타일을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타일들을 모두 앞면이 보이지 않게 천 주머니에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섞은 타일 중 15개를 빼서 앞면이 보이지 않게 쌓아놓습니다. 이 타일은 게임이 끝나갈 때 사용하고요. 종류 표시 토큰을 이 타일 더미 위에 올려놓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둥근 새끼 동물 타일은 네모난 타일 더미 근처에 놓고, 배달 트럭을 게임 인원에 맞춰 타일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동물원판과 확장판을 한 개씩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고, 이 동물원판은 앞면이 보이게 놓고, 확장판은 동물원판 옆에 뒷면이 보이게 놓고요. 이 요약카드도 한 장씩 자신의 앞에 가져와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본 자금으로 동전을 두 개씩 받고, 이처럼 남은 동전은 게임 중앙에 모아두고 이곳을 은행이라 부르고요. 선 플레이어를 정하고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줄루렛도는 여러 번의 라운드에 걸쳐 진행되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세 가지 행동 중 하나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배달 트럭에 타일 한 개 놓기. 천 주머니에서 타일 하나를 골라 펼칩니다. 그런 다음 배달 트럭 중 하나를 골라 아무 빈칸 중 한 곳에 타일을 놓습니다. 그리고 배달 트럭 한 개에는 타일을 3개까지 놓을 수 있고, 만약 모든 배달 트럭에 타일이 3개씩 놓여 있다면 이 행동은 하실 수 없고, 종류 표시 토큰으로 표시한 타일 더미에 있는 타일은 다른 타일이 모두 떨어진 다음에만 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달 트럭 한 개를 가져가고 이번 라운드 빠지기. 배달 트럭 하나를 골라 자신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비어있는 배달 트럭을 이처럼 고르실 수는 없고요. 타일이 이처럼 하나라도 놓여있는 배달 트럭 중 하나를 골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달 트럭을 가져왔다면 배달 트럭에 놓인 타일을 모두 자신의 동물판에 놓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배달 트럭의 타일이 동물 타일인 경우에는 이 우리 안에 빈칸이나 창고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안에 코끼리를 넣었다면 이 우리 안에는 코끼리 한 종류만 넣어야 하고, 여기 동물판에 있는 우리 여러 개를 한 종류 동물로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 우리 안에 적합한 빈칸이 없다면 동물 타일을 이 창고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달 트럭의 타일이 매점 타일인 경우, 매점 타일은 이 빈 매점 칸에 놓을 수 있고, 이처럼 빈 매점 칸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창고에 놓습니다. 그리고 배달 트럭의 타일이 이처럼 동전 타일인 경우, 동전 타일은 가지고 있는 다른 동전과 함께 놓고, 동전 타일과 동전은 똑같이 동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놓을 수 있는 타일 개수와 종류는 제한이 없고, 우리의 동물 타일을 놓을 수 있는 적합한 빈칸이 있어도 원하신다면 이 창고에 동물 타일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을 쓰는 행동 하나 하기. 이 돈을 쓰는 행동도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행동 중 첫 번째로 재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재배치 비용은 동전 한 개이고, 비용은 은행에 내고 자신의 동물원만 재배치할 수 있고, 재배치를 할 때는 이동이나 교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이동은 창고에 있는 동물 타일 한 개를 우리의 빈칸으로 옮기거나 매점 타일 한 개를
기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교환은 창고나 우리 중 하나에 있는 동물 타일 한 종류 전부를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종류 동물 타일 한 종류 전부와 바꿉니다. 교환하실 때는 정확히 두 곳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교환하는 두 곳에 동물의 개수가 달라도 각각의 종류만 같다면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우리의 침팬치 3마리가 있고 이 우리의 코끼리 5마리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두 곳을 대상으로 교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우리 하나가 작아서 동물 타일을 바꿀 경우 바꾼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면 교환은 하실 수 없고요. 또한 매점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돈을 쓰는 행동 중 두 번째로 타일을 사오거나 버릴 수 있는데요. 비용은 동전 두 개이고 다른 사람의 창고에 있는 타일 한 개를 사오거나 자신의 창고에 있는 타일 한 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올 때는 다른 사람의 창고에 있는 타일 한 개를 골라서 자신의 동물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전 한 개는 타일 주인에게 내고 동전 한 개는 은행에 냅니다. 이때 상대방은 거래를 거절할 수 없고요. 버릴 때는 자신의 창고에 있는 타일 한 개를 골라서 버리고 버린 타일은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동전 두 개를 모두 은행에 내시면 됩니다. 돈을 쓰는 행동 중 세 번째로 동물원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동전 세 개를 은행에 내고 자신의 확장판을 앞면이 보이게 펼칩니다. 동물원을 확장하면 우리 한 개와 매점 칸 한 개를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특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끼 낳기. 동물 중에는 번식 능력이 있는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요. 이처럼 타일에 있는 성별 기호를 보고 구분할 수 있고요. 한 우리의 번식 능력 있는 암컷과 수컷 한 쌍이 있다면 즉시 새끼 하나를 낳고 해당 종류의 새끼 동물 타일 한 개를 가져와서 그 우리의 빈칸에 놓습니다. 이처럼 놓았다면 새끼 동물 타일도 다른 동물 타일과 똑같이 취급하고 만약 해당 우리의 남은 빈칸이 없다면 새끼를 창고에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새끼를 낳는 암컷과 수컷은 한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고 둘이 나란히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모든 암컷과 수컷은 딱 한 번씩만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동물이 새끼를 낳으려면 번식 능력이 있는 새로운 암수 한 쌍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창고나 배달 트럭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꽉 차면 각각의 우리마다 마지막 빈칸에 타일을 놓으면 보너스로 해당 우리에 표시되어 있는 만큼 동전을 받고 만약 이 은행에 동전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환을 통해 우리가 꽉 찬 경우에는 보너스 동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배달 트럭을 한 개씩 가져가면 라운드가 끝납니다. 빈 배달 트럭을 타일 더미 옆에 되돌려 놓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는데요. 방금 끝난 라운드에 마지막으로 배달 트럭을 가져간 사람부터 차례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꽉 찼다면 우리에 표시된 이 점수 두 가지 중 높은 쪽 점수를 받고요. 이처럼 우리의 한 칸을 제외한 모든 칸에 동물이 있다면 우리에 표시된 점수 두 가지 중 낮은 쪽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빈칸이 둘 이상이라면 해당 우리의 딸린 매점이 있는 경우에만 점수를 받고 해당 우리의 매점이 이처럼 딸려 있다면 우리에 있는 동물 하나당 1점씩을 받습니다. 참고로 동물원판 이 4칸짜리 우리의 경우 매점이 2개 딸려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동물 하나당 1점씩 받고 매점이 2개 중 1개만 있어도 동물 하나당 1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매점 칸에 놓여있는 매점 한 종류당 2점씩 받고 창고에 있는 이 매점 한 종류마다 2점씩 감점됩니다. 마지막으로 창고에 있는 동물 한 종류마다 2점씩 감점되고요. 예를 들어서 창고에 코끼리 3마리가 있어도 코끼리 한 종류이기 때문에 2점만 감점받게 되겠죠. 종류 표시 토큰에 있는 타일 더미까지 모두 사용하고 점수를 계산했다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줄루렛도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